지역 특산물인 마늘과 쌀, 생강을 이용한 빵과 쿠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농가는 농산물 판로를, 소비자는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로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. 조영찬 기자입니다. 빵과 음료를 파는 홍성의 한 카페. 홍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을 호두와 크림치즈, 파슬리 등을 넣은 소스와 골고루 섞습니다. 버터 앙금을 넣은 바게트에 이 소스를 발라 구우면 마늘빵 완성. 하루 100개 이상 팔리는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. 마늘 바게트빵은 딱딱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 마늘빵은 촉촉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엄청 부드럽거든요. 맛과 향이 맵고 강한 일반 마늘과 달리 단맛이 나는 홍성 마늘의 특성을 살려 영양과 맛을 함께 잡은 겁니다. 알싸한 향보다는 조금 더 당도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빵을 만들 때 홍산 마늘을 쓴 이유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좀 이게 어우러지는 맛이 좀 더 깊거든요. 홍산 마늘로 갖가지 답례품을 만드는 수제 쿠키점도 있습니다. 홍성군의 마늘 요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사업체까지 열었습니다. 홍성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답례품 또 간식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어요. 서산시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생강을 이용해 다양한 빵을 만드는 교육을 매주 진행합니다. 교육 수강생인 서산의 한 제과점 대표는 서산 쌀과 고구마, 감자에 이어 생강을 이용한 진저 브레드로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. 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해서 빵이랑 그런 농작물 사용해서 하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. 지역 농가도 돕고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한 빵과 쿠키가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.